HD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입원함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2일 울산 본사 특수선 야드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입원함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은 선박에 사용되는 첫 번째 블록을 도크 안에 거치하면서 성공적인 건조와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선박 건조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총 세척의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세척 모두 건조를 맡았습니다. 선도함인 점두대왕함은 올해 하반기 인도를 앞두고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번함은 이날 기공했고 마지막 3번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화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30노트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대비해 탄도탄 요기업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함대지탄 도요도탄과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을 비롯해 장거리 대잠어뢰와경어뢰 등이 탑재되고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소나체계 등을 갖춰 막강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1.7메가와트급 추진용 전동기 두대로 구성된 연료 절감형 보조 추진 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날 기공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이번함은 내년 진술을 거쳐 2025년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6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7600톤급 이지스함과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함의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